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Lucas. Happy birthday to you. 생일 축하해. 안녕 루카스. 안녕. 여섯 살이에요. 한국에서는? 일곱 살. 일곱 살. 됐다. 여섯 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우와. 여기 있어요 생일 선물. 어, 무거워. 뜯어봐요. 아이패드! 고장났는데 아이패드 어차피 내 거 초록색 거. 루카스 생일인데 남편이 그동안 고생했다고 저한테 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여행 갈 때 이럴 때 평상시에 편하게 들고 다닐 크로스백을 하나 샀어요. 다락방처럼. 너무 딱딱해. 혹시 나 걸음과 잡은 거 아니야? 걸음? 걸음. 깨졌어! 엄청 강해! 뭐야? 아! 오!
오늘은 오다이바에 갈 거예요. 다음 주에 유치원에서 루카스 생일 파티가 있어서 필요한 재료들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유치원 친구들이 루카스 포함해서 한 반에 9명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파티 테이블 꾸밀 것도 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컵케이크처럼 케이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컵을 꾸밀 재료들도 좀 샀고요. 이거는 친구들 나눠줄 선물이에요. 이렇게 일단 이런 걸 이용해서 이 플라스틱 컵의 겉을 좀 꾸며주고요. 그리고 카스테라하고 생크림하고 딸기 뭐 이런 과일 이런 걸로 좀 컵케이크처럼 층층이 넣어서 예쁘게 꾸며주려고요. 그렇게 만들면 아이들이 더 깔끔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케이크컵을 모두 완성했습니다. 생일파티 키트를 따로 팔길래 이걸 사왔어요. 종이컵이랑 종이 빨대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파티 초대장인데 안경처럼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생일파티 가랜더도 들어있고 종이 접시랑 냅킨이랑 그리고 고깔 모자까지 이렇게 해서 6인분이 들어있어요. 루카스는 초록색이 좋다고 했는데 이 파티 세트는 파란색밖에 없어서 초록색이랑 파란색을 믹스해서 꾸며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컵케이크에 초록색 리본을 붙이고 포크도 초록색으로 준비했어요. 친구들 나눠줄 선물에 메시지 카드를 붙였어요. 이거를 이제 쇼핑백에 담아서 이렇게 나눠주려고요. 생일 파티에 쓸 딸기 케이크 만들 거예요. 미리 이런 케이크용 빵하고 딸기잼하고 휘핑크림하고 과일 통조림 이런 거 사왔어요. 우선 이 케이크 모양의 빵을 모형 틀을 이용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커팅을 해주고요. 여기 미리 준비한 종이컵에다가 이렇게
빵을 넣어줄 거예요. 휘핑크림을 짜줄 건데요. 이렇게 짤주머니 형태로 된 휘핑크림을 사가지고 왔어요. 이제 이 위에 후르츠 칵테일 과일을 이렇게 얹어줄게요. 이제 그 위에다가 빵을 한 번 더 얹어줄게요. 이번에는 딸기잼을 발라줄 거예요. 이 위에 휘핑크림을 한 번 더 짜줄게요. 생크림을 다 짰어요. 이제 마무리로 가운데 딸기를 하나씩 꽂아줄 거예요. 딸기가 더 맛있어 보이게 슈거 파우더를 딸기 위에다 뿌려줄게요. 마지막으로 이거 이렇게 해서 유치원 생일 파티에 가져갈 케이크를 다 만들었어요. 위에 랩으로 덮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내일 아침에 가지고 갈 거예요. Are you ready? 3, 2, 1.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Oh, two candles. Silly face. Okay, let me push this.